한국교회 총연합이 포기하지 말고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내고 한국교회와 국민에게 권면했습니다. 한교총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기대가 바위가 되면 어떤 파도도 이길 수 있다며 새해 멀리 보이는 희망의 불빛을 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인천 숭의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막이식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숭의교회 이선목 목사는 숭의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숭의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오는 새해 1월 12일과 14일, 15일, 3일에 걸쳐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오동일 교수와 한남대학교 계재광 교수가 온라인 시대에 세계교회의 다양한 시도를 소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선연 백광훈 원장이 한국교회 사역의 방향성을 발제할 계획입니다. 낙태의 실상을 밝힌 영화 언플랜드에 감명받은 가수들이 주제곡 커버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제곡 언플랜드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매튜 웨스트의 노래로 딸의 심장박동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현욱, 힙합그룹 언다이트 등이 커버곡 릴레이에 참여했으며 이 밖에 찬양인도자 임지혜, 하이프레이저 등도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